안녕하세요. 명품 옷 수선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참 조용한 날씨네요. 밖에 버물채척하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명품 옷 수선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죽 자켓 소매 올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도 이런 자켓을 한번 소매 올리기를 한번 했죠. 자, 이것은 라이더 자켓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도 부르던데요. 이거는 지퍼가 포인트죠. 근데 이번에는 소매 기장을 3cm로 올려줄 건데요. 보니까 밑에서만 잘라내면 대칭이 지퍼가 오늘 이번에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이번엔 지퍼 전체를 뜯고 3cm를 이렇게 올려줘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지퍼가 이런 잠바는 포인트죠. 가라도 지퍼, 주머니도 지퍼, 소매도 지퍼. 그런데 대칭이 너무 길어요. 근데 밑에서 잘라내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퍼 전체를 뜯어서 기장을 올려주고 지퍼를 옮겨서 달아줘 볼까 합니다. 자, 이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기서 보시고 이해를 잘 하시면 차근차근 뜯어서 맞춰주면 되는 게 수선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맞춰주는 작업이죠. 자, 가죽이라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요. 우리도 되어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어서 한쪽만 해볼게요. 한쪽 소매만. 소매는 두 쪽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한쪽 소매만 해도 여러분들 괜찮겠죠? 그럼 이 소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은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죽을 할 때는 노르바리를 새 노르바리를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뿔 노르바리를 사용해서 하시고요. 또 가죽을 할 때는 약간 두꺼운 실을 써주는 것도 좋죠. 이거는 얇은 실이 아니고 가죽실인데, 가죽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를 쓰세요. 청바지실 있죠.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3cm를 올리는 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면, 자, 이렇게. 자,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여기네요. 한쪽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쪽만 하는 것도 되겠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다른 옷과 달리. 이렇게 해서 3cm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3cm 체크를. 자, 이렇게 3cm 체크를 해주고 지퍼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건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멍에서도 3cm 체크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제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서 체크를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지퍼 보면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간격. 이 간격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간격을 여기서도 이렇게 맞춰서 자를 때 삼각으로 잘라서 접어줘야 되는데요. 자, 뜯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 스터치는 놔져 있는 걸 제가 먼저 뜯었습니다. 시간상 시간을 좀 작게 갖기 위해서. 그리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뜯고 지퍼를 온전히 드러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고 우라를 먼저 뜯어내고, 자, 이거를 달기 위해서는 우라를 뜯어봅시다. 먼저 그럼 이렇게 뜯어봅시다. 어제는 그 오토바이 옷을 무시무시한 걸 했는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자, 못할 거는 없죠.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기장 올리기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그대로 맞춰서 올려주는 거. 뜯어서 다시 기장만 잘라내고 제자리에 붙여주는 작업만 하면 돼요. 기장 올리기는 이제 품 줄이기 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기장은 또 본인들이 해달라고, 본인들이 얼마만큼 해주세요 하고 정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죠. 그런데 소매오라 뜯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 사이에서는 우리가 통으로 된 상태에서는 이 수선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지퍼를 맞춰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옷 만들 때도 이 소매가 봉합되기 전에 지퍼를 먼저 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앞기선을 뜯어서 편하게 벌려가지고 지퍼를 다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뜯어가지고. 그래서 앞기를 뜯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죽은 조심해서 뜯어요. 자, 이것을 하면서 가죽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자, 가죽은 첫째, 노루발을 사용할 때, 플라스틱 노루발이 있죠. 그거를 사용하세요. 안 그러면 쎄 노루발에서는 미싱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안 나가고 우글우글하게 박는데 잘안 나가서 예를 먹어요. 그래서 그 반드시 플라스틱 꿀 노루발을 사용하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 소매 이거 그걸 해놨는데요. 자, 뜯으면서 보면 우리가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금방 우리가 뜯은 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가죽 단도 보세요. 자, 우리도 전에 이게 살짝 번들어 붙여서 기장을 이렇게 잡아줬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만들어질 때 보세요. 여기도 번들 이렇게 살짝 붙여져 있죠. 다 이렇게. 기장을 잡아준다고 이렇게 다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뜯어야 되겠죠. 어차피 이렇게 뜯어야 돼서. 자, 그러면 이제 기장 잡은 게 벌어졌어요. 우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줄 거죠. 자, 가죽과 소매 올린 거 여러분들 몇번 보셨죠? 제가 몇개 올려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시접도 전부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다딱 붙어가 있어요. 다리미로 붙일 수 없고 다리미로 열을 가해도 다시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뜯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본드로 붙여 있는 것을 뜯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안 뜯어지죠. 가죽이라는 이거는 늘어나기도 잘해요, 또. 그래서 완전히 붙어가 있는데요. 이거 좀 힘들죠, 이렇게 떼기가. 그래서 연판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뜯어줘야 돼. 시접이 몸판하고 붙었어요, 지금. 뜯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거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딱 붙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뜯어내야 돼. 이렇게 다시 박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뜯어줘야 돼요. 이렇게 한쪽 뜯었어요. 그리고 미싱에서 이렇게 박아선 실밥도 뜯어줘야 되죠. 정리를 해주고, 양쪽이니까 또 이쪽도 뜯어야 되죠. 그럼 이쪽도 이렇게 붙어가 있으니까 몸판 안 찢어지게 조심해서 뜯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야무딱지게 붙여놨네. 이렇게까지는 안 붙여놨는데. 이렇게 해서 뜯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뜯어봅니다. 자, 뜯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퍼 뜯어낼 차례죠. 그리고 소매 기장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읍시다. 3cm 올리는 거. 3cm 올리는 거이 정도 체크가 되네요. 굳이 체크를 안 해도 이거는 지퍼가 체크를 정해줄 거예요. 자, 3cm 지퍼, 여기 3cm 올라가는 건 여기서 여기 3cm가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죠. 자, 여기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뜯어봅시다.
지금 잘라내면 안 되겠네요. 이거 없어. 자, 이걸 뜯어봅시다. 이런 옷들은 전부 약간 그 양면 접착제가 붙어서 일을 해놓거든요. 붙여서. 왜냐하면 미싱으로 이런 섬세한 부분들을 할 때는 미싱으로만 하면 미싱에서 밀리기 때문에 옷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본드를 딱 접착시킨 다음에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봅니다. 뜯을 때도 접착제하고 같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히 뜯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뜯는 게 아니라 여기를 뜯어야 돼요. 자, 뜯는 거 보이시죠? 자, 접착제가 붙어 있는 데는 약간 가죽이 이렇게 보시면 가죽이 뜯어져 있죠. 뜯어지죠. 밑에 접착제가 붙어 있죠. 이렇게 해서 뜯어보면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죠. 얇은 8분의 1짜리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돌려주고. 자, 여기까지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뜯어야 되죠. 자, 지퍼까지 뜯어내야 되는데요. 지퍼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지퍼를 이렇게 뜯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내는데요. 이렇게 판 안 다치게 살살 이렇게 뜯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면 테이프가 지금 발라져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봐요. 이렇게. 손에도 막 따라 붙는데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그대로 붙여줘서 다시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붙여서 다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용할 거니까 이제 몸판을 해야죠. 자, 이제 몸판에서 이제 네, 실밥 정리를 해줘야 되죠. 칼로 뜯었으니까요. 실밥 정리를 깨끗이 해주고 가죽이 안 다치게 해야 되죠. 가죽은 다치면 재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 박는다든가 또 대박음질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가죽은 대박음질을 하다 보면 밑에 노루발이에서 찍혀갖고 가죽이 살이 뭉그러지죠. 그러면 못물러줘야 돼요. 그래서 가죽할 때는 대박음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스테이치 놓을 때 특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빼주고. 어차피 이거 스테이치를 다시 놔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실을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이 없네요. 자, 이렇게 쭈구. 자, 지금 여기가 지금 3cm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3cm, 여기가 정확하게 3cm예요. 1, 2, 3, 3cm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초코가 잘 안 붙네요. 이렇게 여기가 딱 3cm입니다. 3cm. 하나, 둘, 세 개. 세 개 딱 올라가는데요. 자, 이 세 개 올라간 이 3cm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뜯어줘야 돼요. 지퍼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자, 여기도 양면 테이프로 사용해서 바느질을 했는데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우리도 여기서, 여기는 생사를 찢어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도 이렇게 생사를 찢어져 가 있죠.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는 이런 지퍼는 할 수 없어요. 다 삼각을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시접 있죠. 지금 여기 올라간 시접 있잖아요. 요거 시접, 요거 시접을 놔놓고 우리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삼각을 내서 지퍼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시접을 두고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이것처럼 여기 삼각 이 자리에 이렇게 딱 구멍을 이렇게 딱 내줍니다. 이렇게 올라간 자리만큼 딱 내주고, 이건 시접이 너무 많으니까 잘라내고 여기도 우리 이제 여기들 갖다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좀 떼갖고 각을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로 붙여서 가지런히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지퍼를 여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뭘 해야 돼요? 본드를 붙여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이게 폭신폭신해서 잘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는 본드나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해야죠. 그럼 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풀 같은 걸로 하면 나중에 여기가 고정이 안 되면 딱 붙지 않으면 곤란해요. 이렇게 해서 본드를 칠해야 돼요. 이렇게 옆에를 본드를 칠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본드를 칠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쁘게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딱 삼각을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주고 삼각 구멍을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딱 이쁘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삼각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본드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붙도록 이렇게 각을 딱 만들어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고정시켜서 딱 붙였어요. 풀로 본드 딱 붙였죠. 이제 그리고 이 모양도 일자로 딱 이렇게 해줘요. 이제 스테치를 지퍼를 여기다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지퍼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졌죠.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죽을 하지만 공예하는 것 같다. 그죠? 자, 모든 기술이라는 게 손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다 미싱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손으로 손. 그래서 솜씨 하는가 봐요. 미싱 잘하고 이런 것도 솜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어요. 실이 안 떨어졌나?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미싱으로 가볼까요? 자 좀 단단한 데서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바닥이 단단한 데서 해야지 물렁물렁한 시프 위에서는 잘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물렁물렁하면 잘 안 박아지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딱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안정시켜주고 본드가 잘 고정이 되어 하도록 망치로 살살 떨어져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뻐라. 자 그럼 이 삼각이 이쁘게 딱 잘 나왔죠. 자,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우린 이걸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도 전부 뭐가 붙었어요.
양면 테프가 붙어 있죠. 미싱에 나놓고 박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실이 붙어서 이건 들어갈 거니까 안할 건데요. 지금 양면 테프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 주겠어요. 그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끼워 보세요. 이렇게 놓고 제일 딱 맞춰 그대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맞춰주세요. 편하게 이렇게 딱 그냥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됐죠? 이렇게 해서 간격을 이렇게 딱 맞춰줘요. 지퍼 구멍하고 이렇게. 그래서 딱 맞춰줬어요. 자, 벌써 절반 됐네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 테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살 두드려줘요. 밑에 테프하고 붙으라고. 실밥 장려가 잘안 돼서 실밥이 여기 끼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테프하고 여기가 붙어요, 다시. 이것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으라고 두드려주세요. 벌써 지퍼 다 달렸네요. 다 달렸죠? 자, 우리 못할 것이 없죠? 자, 실밥도 정리해주고, 실밥 붙어 있는 거다 떼주고,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그럼 우리 스테치만 놔주면 이제 되잖아요. 그대로 놓고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테프가 붙어서. 전번에 만들 때 붙어놓은 테프가 안 사용을 안 해도, 예, 딱 붙었어요. 이 테프가 없다면 우리는 테프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해요. 비 오는데 손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름 좀 떼고 가세요. 네. 네,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박아볼까요? 이제 여기를 박은 다음에 다른 처리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스테치가 어떻게 놔져 있는가 보세요. 일로는 한 줄이 이렇게 놔져가 있고 여기는 두 줄이네요. 그럼 여기를 먼저서 이쪽에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미 우리가 번드로 다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 끝 처리를 잘해줘야 되겠죠. 그럼 한번 박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옮겨서 카메라가 이렇게 올게요. 미싱 쪽으로. 자, 이렇게 와서. 자, 이쪽 먼저 박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실은 어떤 거 쓰실까?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가죽 실이 없으면 좀 두꺼운 실을 이용하는데 청바지 실을 이용해도 된다고. 자, 스테치 박았던 그 자리로 다시 이렇게 쑥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조금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주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붙여야죠. 아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서 이쪽으로 한번더 되돌리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끊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실을 끊어주겠습니다. 살짝 빼주죠. 자, 그 되돌리기 편은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했으니까 여기를 박아야죠. 자, 되돌이 하지 말고 그냥 하라 그랬어요. 자, 박아진 선을 조금 더 해서. 자, 여기까지만 오고 다시 지퍼를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풀어줘야 돼, 여기가. 여기를 이렇게,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지퍼를 다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반드시 넣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미싱이 박아졌던 그 자리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박습니다. 자, 바늘 땀도 좀 잘 조절해라. 자, 여기는 두 줄 스테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박아야 되죠. 한쪽. 자, 여기도 되돌이 하지 말고 박았던 그 자리 살짝 올려서 한 번 더 박아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자, 박았던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가죽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자, 박았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들어갑니다. 천천히 박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지퍼가 완성이 됐네요. 그럼 여기 실정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보니 어때요? 흠도 티도 없이 지퍼가 딱 고정이 됐죠. 이렇게. 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잘 박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에 싱 붙여주고 여기 이제 약기 마무리 해줘야 되겠죠. 그럼 또 미싱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싱으로 가서 우리 이제 지퍼는 달았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도 늘어나지 않도록 싱을 붙여주도록 하고 나머지 시접을 잘라내고 3cm 올라간 시접을 잘라내겠습니다. 제가 나란히 이렇게 잘라냈어요. 3cm 올라간 시접을. 그리고 여기에 싱을 붙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접착싱 있죠? 까만거. 이게 까만 거 써야 되는데요. 자, 그럼 까만 거 쓰겠습니다. 흰 거에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잘라는 게 다 떨어져서 가질러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착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밑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가죽에 신 붙이고 이럴 때는 열을 팍팍 줘버리면 안 됩니다. 스팀하고 가죽 오그라들어 버려요. 자, 미약한 열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을 정도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르고. 자, 여기가 약간 판판하지 않으니까 망치로 좀 두드릴게요.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이제 악기 여기 붙여줘야 되죠. 이게 뜯은 거. 그럼 미싱으로 가서 박아야 되겠네요. 자, 한쪽 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네요. 한쪽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죽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어요. 자, 이제 악기를 붙여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떼고 미싱 들어갈 차례. 자, 다 해놨는데 덜 박힌데 구멍 생기면 곤란하죠. 이렇게 해서 켜주고. 자, 여기도 유의해야 될 거는 박음선에서 살짝만 집어넣어서 바늘선이 안 보이도록 해줍시다. 왜냐하면 바늘이 구멍이 나면 안 돼요. 처음에 드시려 갈 때는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가죽은 늘어나기도 잘해요. 그래서 잘 맞춰줘야 되죠.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딱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던지 나가보시고 이렇게 가죽은 늘어나기도 잘해요. 이렇게 해서 가죽은 늘어나기도 잘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늘어나게 이렇게 박았죠. 그럼 우리도 이제 시접을 눕혀줘야 되죠. 깨끗하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펴봐요. 미싱 자리에서. 야, 시간 많이 가네요. 자, 이거는 내가 밑에서 지퍼를 올려달라고 수선비를 많이 안 받았던 건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박으려면, 이렇게 지퍼 자체를 올려주려면 기본 3만원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원래 내가 밑에서 잘라줄까 하고 수선비를 제대로 안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잘 계산해서 여러분들 수고한 만큼 한 만큼의 그거는 받아야 되죠. 자, 제가 시범을 보였으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드를 이렇게 살짝 묻히세요. 이렇게 살짝씩만 묻히면 돼요. 이쪽도 양쪽 다 이렇게 살짝씩 이 가죽이 붙을 정도만 고정될 정도만 이렇게 살짝 붙이세요. 칠하세요. 자, 칠했죠. 살짝 묻혀준 다음에 살짝 마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펴고 손톱을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이렇게 시접을 그리고 이렇게 망치로 살살살 두드려주세요. 그러면 미싱으로 다린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딱 펴주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뒤에 지퍼 있으니까 지퍼 안 닿게 조심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자, 다리미로 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뒤로 이제 넘겨보면 깨끗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소매 기장 해야 되죠. 소매 기장, 이제 지금 본드가 묻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 기장. 자,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볼게요. 왜냐면 스테치를 먼저 놓고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스테치를 먼저 놓고 할게요. 자, 자, 우리가 여기 밑에 스테치 뜯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매 시접도 우리가 3인치, 3cm 올렸으니까 우리는 여기 3cm만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소매 같이 박아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3cm를 자르겠습니다. 자, 이게 3cm예요. 이제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고 스테치를 놓을게요. 단을 꺾어서 단에 스테치 있는 걸 놓겠습니다. 자, 소매 밑단도 잘 늘어난다 그랬어요. 자, 지금 금방 박았던 자리 한번 볼까요? 깨끗하죠? 예, 망치로 두드려서 접착 딱 붙였기 때문에 다림이 다른 거잖아요. 깨끗해요. 가죽은 이렇게 일하거든요. 자, 소매 기장 3cm 올린 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장을 꺾어야 돼요. 우라는 나중에 봉합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꺾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초코펫이 있죠. 그럼 우리도 이 기장을 하기 위해서 본드를 약간 칠해가지고 기장 선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치 놓을 거잖아요. 본드 안 묻혀도 되는데 좀 묻힐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스테치를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묻혀줘도 돼요. 다른 옷, 다른 쪽에 안 묻도록 해야 되죠. 다른 쪽에 안 묻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제 꺾임선 있죠. 이 꺾임선하고 이 지퍼 꺾임선하고 이렇게 잘 맞추세요. 이렇게 이렇게 싹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꺾임선, 지퍼 꺾임선 이렇게 잘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시접도 이렇게 반드시 잘 고르게 잘 잡으세요. 자, 밑에 안에 본드가 살짝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놓고 살짝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망치로.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말고 살살 두드리면 다리가 잡혀요. 그리고 여기도 가장 이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장 예쁘게 반드시 넣고, 지금 지퍼가 이미 이렇게 딱 선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여기 넣고 살짝살짝 예쁘게 살짝살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각이 예쁘게 나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살짝 돌려주세요. 이제 다 됐어요. 소매기장이. 소매기장이 됐죠, 이제. 그러면 이 소매기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스테치 놔야 되죠, 우리 여기서. 자, 끝 스테치가 두줄 있었어요. 자, 끝 스테치가 두줄 있었어요. 스테치 놔야 되죠. 자, 스테치 한번 놔봅시다. 이제 기장은 다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기장은 이렇게 다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장이 다 됐어요. 기장 예쁘게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솜씨에 솜씨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딱 나란히 딱 이렇게 해주세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스테치 놔야죠. 자, 여기 시접하고 스테치 두 줄은 이 끝에서 두줄 박힐 거니까 두줄 박아도 오라박는 데는 지장이 없죠. 자, 그러면 가죽은 왔다 갔다 도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박음선에서 살짝 내려옵시다. 이렇게 한번 살짝 내려와서 스테치를 끝에 한번 놔주고, 자, 실딱 박힌 선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스테치를 놔주다 봅시다. 이렇게 조심조심 해야 되죠, 이제. 가죽 잘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살살 놔주면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실 끊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돌려서 스테치를 바로 한벌더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힘들죠, 이렇게 하면. 실안 끊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반드시 다시 한둘더 대출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테치 넣을게요. 좀 상관없긴 한데요. 이제 조금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을 또 끊어야 돼요. 아, 실안 끊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간격 맞춰서. 자, 조금만 돌아오면 다 됐어요. 자, 이제 뭐 거의 한 4cm 이렇게 해서, 자, 다 왔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 스테치 이렇게 가고 다시 돌려서 박음선 이쪽으로 계속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테치가 다 됐네요. 아,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소매하고 스테치랑 이제 옷이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스테치랑 다 마무리됐죠? 그럼 이제 소매 봉합만 하면 되죠. 자, 소매는 이제 소매에 오라만 봉합하면 되는데요. 자, 한쪽에 손구멍 있는 것을 통해서 봉합해 주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바지가 해진 거 주실 수 있어요? 해드릴게요. 이거 전 6시 반까지 될까요? 6시 반에 그때 오세요. 얼마예요? 6,000원이고요. 성함은요? 권효선이요. 권효선. 네. 6시에 네. 오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제 소매 오라 봉합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쪽 소매에 손구멍을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손구멍을 통해서
보세요. 깨져버렸어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냈으면 이제 봉합하면 되죠. 악기 악기를 잘 맞춰줘야죠. 그래야 삐뚤어지지 않죠. 이 악기 악기하고 잘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 악기 악기로 맞춰서 이렇게 이제 쑥 박아주면 어때요? 수선이 다 끝나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봉합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동그랗게 박아서 박아주고 이렇게 다 됐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손에 여기를 꼭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주고요. 안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번들어 붙여주세요. 시점 여기를 이 악기 여기 번들어주면 도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마르면 살짝 마르면 이렇게 도매가 돼요. 굳이 따로 도매를 안 해줘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 했던 자리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소매는 이제 전체적으로 봉합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빼볼까요? 해서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숨구멍 막아주면 다 돼요. 마지막 여기 숨구멍 뜯어놓은 거 숨구멍 막으겠습니다. 이 숨구멍 너무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막아놨어요. 그럴 때 숨구멍 많이 밖에서 낸 거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할 수 있는 만큼만 여기서 이렇게 박아주세요. 많이 박아주고 난 다음에 구멍은 최대한 작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많이 박아주고 구멍 겉에서 박아주는 양을 작게 해주면 옷이 더 깨끗하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손구멍 막혔습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 해서 손구멍 이제 요만큼 있네요. 그럼 이렇게 탁 잡고 손구멍 막는 방법이에요. 이거 끝대를 놓고 자 지저분한 실들을 최소한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맞춰서 박아주세요. 박아주고 이렇게 하면 손구멍 다 막아졌죠. 이러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수선이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미싱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검사해보고 좀 다듬을 것 다듬어서 끝내면 되겠죠. 뒤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더 잠바 소매 지퍼 올리기 자 원래대로 해서 해줬습니다. 자 잘했죠. 자, 깨끗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더 소매 이렇게 또 이렇게 소매 기장 이쁘게 잘 끝냈습니다. 자, 소매 기장 예쁘게 잘 됐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옷도 고치지 않는 것처럼 어깨 밸런스도 잘 맞았네요. 대칭도 잘 맞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더 잠바 소매 수선 지퍼 올리기 원래 그대로 한번 수선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가족들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늘어났다고 보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면 여기다 놓고 살살살살 망치로 살살살살 다듬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옷이. 그리고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더 잠바 소매 지퍼 올리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고 겁내지 마시고 뜯어놓은 상태를 잘 보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명품 옷 수선이었습니다.